안녕하십니까. 셀레발 TV 썰파입니다. 오늘 60번째 썰레발은 일본 기행 마지막 4탄입니다. 정말 교토의 기막힌 기무덤의 비밀에 대해서 썰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번 일본 여행에서 말로만 듣던 우리 역사의 정말 기막힌 현실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교토에 있는 기무덤, 즉 미미츠카라는 곳입니다. 임진왜란과 청유재란 때에 왜군이 조선인에게 베어간 코와 귀를 묻어 1597년에 조성한 무덤이라는 것이죠. 가로의 폭이 49m, 높이가 7.2m 되는 봉분입니다. 그 위에는 불교에서 만물을 구성하는 지수화풍공을 상징해서 쌓아올린 석탑인 오륜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다 알다시피 임진왜란의 원흉은 토요토미 히데요시 풍신수길입니다. 그는 일본군에게 전리품을 확인하기 위해 조선인들을 보는 대로 죽이고 그 수급을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수급, 즉 머리입니다. 이 머리가 너무 무거워서 불편하자 그 대신 귀와 코를 가져오게 하였죠. 이에 따라 왜군들은 조선의 민중을 보이는 대로 죽이고 귀와 코를 베어갔습니다. 당시 민간인의 경우 코와 귀만 베어가고 살려준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란 후에 호남을 중심으로 코나 귀가 없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정말 기가 막히는 것은 왜군들이 코를 베어오면 이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코 영수증과 감사장을 써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코와 귀를 소금에 절여서 본국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 일본 온나라를 자랑스럽게 순회한 뒤에 교토에 묻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코무덤으로 불렸으나 에도시대 유학자인 하라시라산이라는 사람이 코무덤은 너무 야만스럽다, 귀무덤을 하자, 그 히로부터 귀무덤으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교토시가 세운 코무덤 설명 안내문에는 귀무덤이라고 쓰고 관로를 열고 코무덤이라고 덧붙여 놓았습니다. 이 코무덤은 조선이 12만 6천 명의 코가 묻혀 있다고 합니다. 통탄할 노릇입니다. 하필 임진왜란의 원흉 히데요시를 받드는 도요쿠니 신사 건너편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기무덤이 있었습니다. 정말 묘한 기분이 들었죠. 현재 일본에서는 별도의 관리 예산은 지원되지 않고 또한 한국에서도 별도의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기무덤은 무덤 옆에 사는 어떤 개인이 3대째 유지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일행은 비가 주적주적 오는 날 귀무덤을 방문하고 꽃다발을 바치고 함께 아픈 역사를 새기며 잠시 묵념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 초중고 학창시절에 학기 말이 되면 누구나 받게 되는 성적통지표는 그 속에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수우미양가로 분류되지요. 이것은 일제의 잔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귀무덤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전국시대에 오다 노부나가는 부하들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적들이 코와 귀를 얼마나 많이 베어왔는가에 달렸다고 했습니다. 당시 사무라이들은 허리에 대바구니를 차고 싸움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싸워서 죽인 적들의 머리와 코와 귀를 베어서 그 바구니에 담아두기 위한 것이었죠. 그 바구니 안에 개수를 세워서 순위를 매길 때 수우미양가 방식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토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이름도 그가 전쟁에서 적을 많이 죽이고 귀와 코를 많이 베어왔기 때문에 오다 노부나가가 하사해준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베어와서 수를 받아서 히데요시 수길이라고 했으며 가장 뛰어난 가신이라 하여 토요토미 풍신이라는 성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확실하지 않지만 처음에 기노시타였다가 하시바로 바뀌었고 마지막으로 토요토미 풍신으로 바뀐 것이라고 합니다. 토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이름은 우리 조선인의 목숨으로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통탄할 노릇이지요. 임진왜란 때 기록을 보면 죽은 자는 그 등급에 따라서 머리를 베이거나 귀 또는 코를 잘려 전리품으로 일본에 보내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증비록 48화에도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죠. 실제로 정유재란이 임진왜란보다 더 잔혹했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바로 이 코베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말 중에 애비라는 말이 있죠. 어비, 애비야, 이비야, 어비야 등 지역마다 조금씩은 다릅니다. 이 애비는 아이들에게 무서운 존재를 뜻하는 것입니다. 계속 울면 애비 온단다? 애비 그런 거 만지면 안 돼.
등으로 많이 쓰입니다. 이는 이비아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합니다. 귀자, 코비자, 사람, 야자가 합쳐진 말로 귀나 코를 베어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 순사를 애비라고도 불렀다고 합니다. 정말 수우미양가가 갖고 있는 좋은 의미와 달리 그 유래는 몹시 충격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제 이후 계속 이 평가 방식을 2011년까지 사용했습니다. 2012년부터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학생들의 학업 성적 표기 방식을 수우미양가에서 ABCDE로 변경되었습니다. 예체능계 과목도 동일하게 적용되다가 우수 보통 미흡 3단계로 변경되었죠. 일본의 사무라이의 평가 잔재가 우리 교육의 평가까지 깊게 들어와 있다는 데에서 정말 통탄을 느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의미가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